그러면 이제 그 텔레비전의 역사. 자, 텔레비전의 역사 한번 가볼게요. 텔레비는요, 아니 텔레비전, 아니 텔레비 좀 표현 그 표준어 써야 되는데, 어쨌든 텔레비전은요, 이제 그 셀레늄이 빛을 받으면 전기가 흐르는 효과, 이거를 아일랜드 출신의 전신기사 조지프 메이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셀리늄 판을 써가지고 빛을 이 셀리늄 판에 투과를 시켜요. 그래서 빛을 전자 신호로 바꾸고 이 과정을 거쳐서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이 화면을 보이게 하는 기술을 이제 알렉산더 메인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해요. 근데 이거는 기계식이었기 때문에 사진만 할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독일에서 파울 고틀립의 립코프라는 사람이 립코프 디스크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디스크에다가 구멍을 24개를 뚫고 그 부분을 영화처럼 전기 신호를 한 프레임씩 보내면서 이제 TV처럼 뭔가 송출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필름을 세로로 24조각으로 나누고 조각마다 순서대로 빛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사업가 존 로즈베어드가 텔레바이저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상용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러시아는 현재 그 러시아어로요, 찔레비조르라는 말을 단어를 써요, 이 텔레비전에. 그리고 기계식 텔레비전 방송은 1929년 영국의 BBC 방송국이 최초로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1897년 카를 페르디난트 브라운이 전자를 써가지고 이제 형광 물질을 때려. 그래서 형상을 나타내게 하는 지금의 그 TV 브라운관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1926년 일본의 다카야나기 겐지로가 전자식 기법이 적용된 브라운관 텔레비전은 세계 최초로 발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필로 판스워스가 그 1927년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우리가 알고 어릴 때 알고 있던 그 브라운관 텔레비전은 그때서야 개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CRT 모니터 쓰잖아요. 그 볼록한 화면이, 그 배나온 모니터 있잖아. 배나온 모니터, 그 볼록한 TV. 그게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1936년 영국 BBC 방송국이 처음으로 브라운관용 TV 방송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1939년에 기계식 TV는 사라지고 이제 전자식 TV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브라운관 TV 생산은 2015년까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때는 흑백 TV였어요. 근데 이제 텔레비전을 컬러로 방송한다는 아이디어는 원래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컬러 방송이 있었던 거는 1950년이에요. 1950년 4월 미국의 CBS 방송에서 그 필드 시퀀셜 컬러 시스템 이런 방식을 선보여가지고 그 컬러 방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브라운관과 유리막 사이로 그 삼원색 있잖아요, RGB. 그 원판을 모터로 돌려요, RGB를. 그래서 컬러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용 철상관이 있는 카메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어야 돼요. 그래서 구조가 복잡하고 실용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상기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실패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요,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터진 바람에 얼마 못 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전시 상황으로 주파수 자원이 통제가 돼 버렸어요. 그 이제 1954년 우리가 아는 그 동영상 촬영 방식 있잖아요. 그 NTSC 방식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 디지털 TV가 생겨나게 돼요. 이제 저는 남의 이제 동영상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미권하고 대한민국, 일본 방송 시스템이 있었어요, 디지털 TV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1960년 9월 일본이 이 NTSC 방식을 받아들여가지고 일본이 컬러 방송을 시작하게 돼요. 역시 성진국이야, 일본은. 그리고 1974년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필립스 회사 있죠. 예열이 없는 순간 수상 방식의 TV 브라운관을 개발을 해내요.
역시 필립스야. 그 여러분들 그 필립스 후원 들어오는 그 회사 그 스폰서 들어오는 그 구단 있잖아요. PSV 아인트호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컬러 TV 방송은요. 의외로 쿠바에서 좀 일찍 시작하게 돼요. 물론 시험 방송이었고요. 1959년 시험 방송이었고요. 그 NTSC 방식 말고 1976년 이제 PAL 방식으로 컬러 방송이 다시 재개가 돼요. 쿠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자, 그리고 근데 사실 미국하고 일본도요, 컬러 TV가 완전 그 대중화되려면 한 15년이 걸려요. 칼라가 그 컬러가 대중화되려면 한 15년이 걸렸어. 자, 그렇고요. 그 가난한 서민에게 컬러 TV 보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 1960년대 말에 컬러 방송이 시작됐다가 1970년대 중반에 그 컬러 방송 송출이 갑자기 종료가 됐어요. 약간 그 사치제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소련, 영국, 프랑스 등이 그리고 서독 등이 그런 컬러 TV 방송을 개시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부터 올컬러 방송은 아니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은 컬러였고 어떤 프로그램은 흑백이었어요. 그리고 미국도요, 1950년대에는요, 너무 컬러 TV가 너무 비싸가지고, 부유층들이나 가지는 것이었어요. 송출 지역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그래서 컬러 TV의 대중화는 1960년대가 되어서야 이루어졌고요. 그, 일본도요, 1960년대에는요, 프로그램하고 광고는 흑백이었고, 그, 컬러로 제작된 프로그램이 한두 편 정도였어요. 그, 우리나라가요, 그 옛날에 그 오뚜기 케첩 광고 있죠? 오뚜기 케첩 광고가 흑백이었어요, 처음에. 그때 막그 오뚜기 케첩 광고가 어떤 거였냐면요, 그 케첩으로 깍두기를 담가 보세요. 근데 케첩으로 깍두기를 담근 거 어떤 색깔이었는지 저는 네, 저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당시 방영된 컬러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화면 밑에 컬러 방송이라는 식의 자막이 떴어요. 아니면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컬러로 제작되어 컬러로 방송된다 하고 안내 방송이 떴어요. 그렇구요. 거다 이제 1960년대, 1970년대 걸쳐서 일본은 전면 컬러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일반 가정집 소득도 꽤 이제 컬러 TV 정도는 살수 있잖아 정도가 됐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서유럽권도요, 방송 전체가 컬러로 바뀐 거는 1970년대예요. 1970년대고요. 그리고 동유럽은 좀 오래 걸렸어요. 동유럽은 1970년대에 경기가 침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북유럽도요, 1970년대까지는 뉴스 프로그램은 다 흑백이었어요. 그리고 교육 방송은 1980년대 초반까지도 흑백 방송 비중이 좀 있었던 이유가요, 어린이들이 컬러 영상을 보면 이거 보고 따라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1980년대 초반까지도 흑백 방송 비중이 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대한민국으로 도입된 시기 1950년대 초반 외국에서 수입으로 들어온 흑백 텔레비전이 시초였고 텔레비전 방송은 1956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당시 흑백 텔레비전은 미군 PX를 통해서 이제 상당수가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최초로 국산 TV를 만든 거는요. VD191이라는 바로 요 모델이에요. 바로 요 모델은 현재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에서 만들었어요. LG전자의 전신이에요. 금성. 골드스타. 그래서 자세히 보면 뭐, 그, 로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VD191이라는 모델은 19인치짜리 진공광 흑백 TV였고요. 1966년부터 생산됐고, 이 모델은 근데 1968년까지만 생산했어요. 이때까지만 생산했고요. 근데 당시는 TV 보급률이 낮았어요. 텔레비전 자체가 비쌌어요. 그래서 1950년대 그 중후반하고 1960년대 초중반에는 그 TV 자체가 좀 일부 지역에서만 그볼수 있었던 거에다가 이건 사치품이다 하면서 관세를 비싸게 매긴 거예요. 근데 이제 국산 TV 생산이 시작돼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일제 TV 10만 원, 그 미국산이 13만 원, 그리고 금성에서 만들었던 요 TV가 7만 원. 근데 당시 서울의 집값은 평당 5에서 10만 원. 1평 값이었죠. 땅한평 값이었어. 엄청난 고가예요. 그 전기도 안 깔려 있어. 서울에서만 볼수 있었던 그 것보다는 시청 지역이 좀 많아졌다지만 난시청 지역도 많아요. 응? 그리고 뭐냐? 기껏 그 TV가 있어도 그 있어도 못 봐. 근데 이제 부잣집 애들은 막그 교육 비디오 이런 것도 막 비디오 보면서 막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진짜 TV는요, 동네에서 한두 집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기 드라마가 있거나 아니면 좀 한일전, 축구 한일전 막 이런 거 열리면요, 동네 사람들이 다 TV 있는 집으로 모여요. 그런 그 집은 잔치집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만화방이나 구멍가게에서도요, 단골 손님들한테는 TV를 볼수 있게 하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근데 이제 스포츠 중계가 있는 날이면 가격이 몇 배로 올라가고. 그래서 원성이 좀더 컸어요. 그래서 당시는 TV 있는 집은 동네에서 되게 떵떵거리며 다닐 수 있었어요. 막, 우리 집에 TV 있다! 하면서. 그래서 막 애들 중에는 진짜 집에 막그 TV가 있는 애들한테 막 아부를 떨어가지고 그, 나 TV 좀 보게 해줘! 막 이런 거. 그래서 TV가 있는 집들이 보통 동네의 사랑방이었어요. 근데 그 1970년대 가정에서 TV 보급 및그 아동 도서 정화 대책 등 계기로 없어지는 듯 했다가 그 만화방에 TV가 다시 등장한 적 있어요. 1980년대 VTR이 보급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VTR이 보급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70년대는요, 조금 잘 사는 집들은 이제 TV들이 다 보급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TV 보급을 정부에서 좀 적극 지원해 준 것도 있어요. 저가형 TV들을, 새마을 TV들. 그 새마을 운동할 때. 그리고 당시는 TBC 방송이 전국 방송이 안 됐기 때문에 수도권 PK지역. 수도권하고 부산, 경남 지역 이런 데서만 방송이 되거나 아니면 그 DBS 동아 방송이 TV 방송 허가가 안 났던 것도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공관 트랜지스터 방식이어가지고 예전에는 TV를 한번 켜면 전자총이 예열되기까지 좀 약간 몇초 기다렸어야 되는데 전기도 먹고 수명도 줄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1972년 역시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가 진공관을 버리고 트랜지스터로 이 TV를 채웠어요. 그래서 TV의 수상 시간을 1초로 단축시켰고요. 그 소프트 화면 브라운관을 개발을 해냈어요. 그 1975년에 삼선 전관,
현재 삼성전자죠. 예열 없는 순간 수상 방식인 이코노 브라운관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코노 TV를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1976년 대한전선이 그 전압변화, 습한현상, 영상 송출능력 감퇴현상 등을 배제를 해가지고 무결점을 강조하는 D0 TV를 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금성은 그런 녹색 형광망을 그 검정색 글라스로 감싸서 실력을 보호하는 블랙그린 브라운관을 개발을 해내요. 그 다음에 바로 이듬해 금성이 브라운관의 핀트 적중률을 높여서 화질 선명하게 하는 GG 전자총을 만들었고, 그리고 TV 경쟁은 되게 기술 싸움이에요. 디자인에서 좀 현저하게 이러던데, 좌식 생활에 맞게 다리가 좀 짧아지고요. 그 고가품답게 도둑 맞지 않게 뭔가 그 화면을 가리는 그 미닫이문 자물쇠까지 채워진 형태의 그런 그 이제 TV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가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TV, 피아노, PC 등 되게 그런 고가품, 귀중품 등으로 가치가 있다 간주되는 물건들은 되게 잠금장치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피아노에. 그리고 그 이제 컬러 TV가 이제 도입을 하게 돼요. 197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업체도 이제 컬러 TV를 생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론 그때 컬러 방송을 하는 방송사는 그래봐야 뭐 KBS, MBC, TBC밖에 없었지만 1960년대쯤부터 말부터 컬러로 방송하자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컬러 송출용 장비가 다 있었어요. 기계만 컬러예요. 대신에 1976년부터 AFN 코리아는 컬러로 볼 수 있었어요. 왜냐면요, AFN 방송이 우리나라에서 방송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주한미군 때문이에요. 근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주한미군 병사들이 그 아직도 TV화면이 흑백으로 나오는 후진국이냐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컬처 쇼크를 느꼈대요. 그래서 AFN 코리아는 컬러 방송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미 당시 부산이나 울산 등은요, 그 지방, 그 부산이나 울산 같은 동네는 특히 해안가 동네들은요, 일본 방송의 전파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미 1960년대 초반부터 컬러로 나오는 그 일본어 방송의 그 TV 방송들을 막 침 흘리면서 볼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양국의 TV 채널이 겹쳤기 때문에 일부 채널만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1970년대에요. 우리나라가 그 컬러 방송을 송출을 안 했던 이유는요,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신문사들이 반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의 의견은 다 수령을 수 그 뭐냐 다 받아들였는데도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야 그냥 다 같이 흑백 방송 보자, 그런 기존의 흑백 TV 유저들을 배려하는 그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흑백 TV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흑백보다 더 비싼 컬러가 나오면 없는 사람들은 더 비참한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부익부 비닉비닉 것이다 하면서 청계천 다리 밑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잘 살게 해줄 수는 없지만 못 사는 사람들한테 더 초라한 생각을 갖게 해주긴 싫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문제는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스포츠는 사실 프로복싱이었어요. 근데 그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양쪽 선수가 파란색 트렁크, 빨간색 트렁크 바지를 입고 경기를 했었어요. 저도 지금 트렁크 바지 입고 있지만, 근데 그 흑백 TV로 중계를 하게 되면 둘 다 똑같은 색깔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나운서가 이거를 설명한다고 아주 그냥 그 애를 먹었어요.
물론 한국 선수가 경기하는 경우는 흑백 TV 사용자를 배려해서 그런 흑백 트렁크 색상이 구분되게끔 어두운색, 밝은색 그런 트렁크를 입었다 그래요. 그리고 1975년 10월 8일 한국 전자박람회 개막식에서 가전업체 사장들 앞에서 대통령 연설을 하는데 컬러 TV는 아직 시기가 이릅니다. 그리고 신문사들은 광고 시장을 컬러 TV에 뺏길 것이다 해서 반발을 했어요. 근데 사실 유신 정권들이 다 그래요. 그 의도는요, 풍기문란과 퇴피문화를 막기 위한 의도가 좀더 컸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 서구권하고 일본은요, 히피 문화, 사이키델릭 문화가 좀 약간 유행을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1960년대 미국 내 민권 운동도 활발해졌어요. 어쩌면 그런 민권 운동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유신 정권들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한뉴스 극장에서도 상영했거든요. 대한뉴스 해가지고 그래서 1970년대부터 컬러 필름으로 좀 상영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방송은 컬러 필름이 안 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이미 컬러 방송 중인 외국에도 중계되는 그런 국제적 이벤트에 한정해서만 컬러 방송을 제작이 됐고, 그래서 1974년에는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이 서울 김포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광경하고, 그리고 도착하는 모습하고 떠나는 모습만 컬러로 방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1975년 9월 8일 당시 동대문 운동장에서 열렸던 한일 축구 정기전 당시 일본 NHK의 요청이 있었어요. 컬러로 중계해달라. 그래서 일본에 송출해야 되니까 컬러로 중계를 했는데 그 우리나라의 컬러 TV 수상료도 컬러로 볼수 있었어요. 그 한일전은. 근데 이제 미국 백악관 특별통상 대표부가요, 1978년 3월에 한국 정부에서 국내에 팔지 않는 컬러 TV를 남의 나라에 수출한다. 이게 국제 상도덕에 어긋난다. 그래서 미국은요, 우리나라의 컬러 TV 수상기를 수입 물량을 연간 30만 대로 규제를 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1980년 4월 8일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이한빈 총리가 이걸 보고 대만에 가서 삼보전자를 찾아가서 컬러 TV 방영을 허락한 쪽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런 컬러 TV 불가능 이어받은 사람이 최규하 전 대통령이었다는 거. 근데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은 이후로 상황이 바뀌게 돼요. 당시 삼성전자 사장이 강진구 씨였거든요. 강진구 씨가 이제 작년에 타계했는데 전두환 씨한테 컬러 방송 한번 건의해보겠다. 국보위 상공분과위원장을 금진호 씨로부터 언제를 받아내면서 꼭 되게 해주소. 지금 전자상업 앞이 꽉 막혀 있어. 수출도 한계에 이르는데 국내 시장 막혀 있네. 큰 야단이 났어.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에 보면 찬성한 사람 더 많을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금성사 그 양대 업체의 의견을 수용을 해가지고 컬러 TV 시판이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의 그 수출 규제로 인해서 국내 가전업계 숨통 좀 그래 트게 해주자 정부 조치였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문화공보부 장관이었던 이광표 씨의 발표에 따라서 12월 1일 KBS가 수출의 날 기념식 생방송을 시작으로 하루에 3시간 정도는 컬러 방송을 할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 큰 관심사는 과연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는 정장을 어떤 색깔로 입을 것인가? 그래서 이때 업계 전문가들과 비서진이 협정 결과 바탕하는 회색에
가는 청색 줄무늬 옷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카카. 그래서 그 컬러 방역 색상에 대한 반응 조사를 그 하기도 했었대요. 상공부에서. 그래서 오히려 중국하고 북한하고 베트남이요, 대한민국보다도 컬러 방송이 더 빨랐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시리아, 터키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그 컬러 TV 방송을 거의 비슷하게 했고요. 그 브라질이 1972년에 컬러 방송을 시작했는데, 브라질을 한때 식민 통치했던 포르투갈이 컬러 방송이 유럽보다 그 유럽에서 제일 늦은 나라예요. 근데 포르투갈은 1980년 3월 7일로 대한민국보다는 9개월 빨랐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1980년 12월 22일부터 컬러 TV 방송을 이제 전면 시행을 해요. 근데 문제는 TV 수상기가 문제였던 거야. 전국에 깔린 흑백 TV 수상기가 전국에 이제 700만 대나 있는데 하루아침에 수상기를 다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흑백하고 컬러를 다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흑백 TV에 비해서 컬러 TV 조명료는 무려 4배나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하고 스포츠 중계는 자연광선을 쓰기 때문에 그것부터 이제 컬러 방송이 활성화되기가 시작해요. 정권 홍보에 TV를 활용하는 정권의 책략으로 좀 홍보 시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컬러 텔레비전 방송 개시 바로 전날이 언론 통폐합이 시작된 날짜라는 거예요. 언론 통폐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TBC 방송국은 컬러 방송도 들어가기 전에 신방 겸영 금지로 폐국이 됐어요. 근데 이제 TBC도요, 일부 프로그램은 컬러로 제작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별 방송 프로그램도 사실 컬러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TBC 방송은 이제 그 폐국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때 2013년이었던가요? 그 2013년쯤에 이제 JTBC 방송이 그 시작이 됐죠. 그래서 1981년대부터는요, 광고도 이제 그 컬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TV가 컬러화가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 바보 상자나 판도라 상자 이외에는 유해 색소까지 참가가 됐다. 그런 말까지 얘기 나오면서 안부 인사로 안녕하세요. 컬러 TV 샀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컬러 TV 때문에 극장이 망할 수도 있겠다. 그 영화 시네마 천국 있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물론 극장은 안 망했어요. 근데 당시 침체기가 있었던 우리의 영화 산업이 그런 이제 그 컬러 TV 때문에 약간 좀 타격을 입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당시 영화관의 관람객 수는 그 전년도에 그 5,300만 명에서 4,400만 명으로 크게 줄었고, 영화관 숫자도 줄었어요. 그 영화 제작 편수도 줄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영화의 대영화라는 대안이 나와서 그 전까지 영화 제작비가 제작비용이 1억 원이었는데 그 이후 3,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투입이 돼요. 그래서 배우들도 이 컬러 TV하고 동시녹음 시대에 대비해서 연기 훈련됐고요. 그래서 컬러 TV가 이제 수출기를 많이 터줬어요. 그래서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이나 1988년 서울올림픽 당연히 컬러로 중계가 됐어요. 그리고 텔레비전 크기는 갈수록 더욱 커졌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 PC의 그 모니터가 그 지금 서브 모니터가 23인치고 주 모니터가 24인치거든요. 그렇고요. 근데 이제 볼록 화면은 2005년쯤 돼서 이제 삼성하고 LG에서 생산이 중단이 되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평면 TV가 나오게 됐죠.
평면 TV가 개발이 됐고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크고 무겁고 발열도 많은 그런 CRT 제품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기존의 CRT 방식은 34인치가 넘어가면요, 브라운관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기기 아래쪽에서 상을 비스듬히 써 올리면 거울을 비스듬히 뒤쪽으로 써 올리면 거울을 통해서 반사해서 그 프로젝션 TV가 고가의 대형 화면을 이제 맡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학교의 TV 화면 가면요. 그래서 그 학교 TV들은 그 프로젝터 TV가 많았죠. 그래서 그 주로 이제 4대 3 모델이 좀 많았고, 이제 와이드 화면인 16대 9 모델도 가끔씩 팔렸어요. 그래서 그 CRT보다는 브라운관은 얇았지만 아래에서 쌓아올릴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올라갔어요. 그랬고요. 그래서 크기도 크긴데, 그런 그 프로젝션 TV는 그건 램프의 수명 문제가 좀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 요즘 여러분들 학교 가보면요, 옛날엔 정말 그 전통식 그 교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교탁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요즘 교탁은 그 요즘은 그 칠판 옆에 그 프로젝터 TV 화면이 거기가 딱 이제 프로젝터 TV 화면이 켜져 있고, 그 뭐냐, 그 이제 요즘 교탁은 약간 이제 컴퓨터 화면이 들어가는, 그 컴퓨터 화면하고 그 PC 본체가 들어가는 그런 그 교탁으로 그 바뀌었어요. 요즘 PC는 또 부품이 많이 좋아졌겠지만, 물론 그 학교 PC는 성능 별로 안 좋아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보다 많이 좋아졌지. 그렇고요. 그렇고요. 어찌냐. 그래서 이제 이제 프로젝션 TV는 DLP 방식의 그 모니터였어요. 그래서 램프 수명 문제가 좀 심각했어요. 수명이 다해서 밝기가 떠지면 화면도 어두워졌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이거를 그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램프 값으로 10만 원 기본으로 깨졌어요. 그리고 시야 각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과도기적 약간 LCD 패널이 나오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이제 LCD 패널 TV나 프로젝터로 약간 교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요, 요즘 이제 제가 대학에 가면 이제 디지털 교탁을 봤는데, 요즘 그 디지털 교탁은 그 이제 교탁에 뭐냐, 전선이 연결이 돼 있고, 이제 교탁 안에 그 PC 본체가 있고, PC 본체, PC 모니터가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가 윙 화면 올라올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인터넷 연결돼 있고, 그 뭐시냐, 그리고 USB 포트 막 이런 게 연결돼 있고, 그리고 그 요즘은 그래서 굳이 뭐냐, 프로젝터 TV가 깔려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요즘은 그 칠판 정중앙은 아니고요, 요즘은 칠판 사이드에 화면이 슉 내려오고 천장에 프로젝터가 달려 있죠. 원격 조정이 가능하죠. 지금은 원격 조정이 가능해졌어요. 하여간 뭐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CRT TV는 이제 시장에서 완전히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 PDP 디스플레이는 그
약간 PDP도 중간에 그 과도기예요. LCD에서 그러니까 LCD로 넘어가는 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은 LED 화면이 이제 기본 많이 되고 LED 아니면 OLED TV. 그리고 이제 요즘은 스마트 TV가 나오기 시작하죠. 2010년대부터는. 그래서 그 지금은 뭐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그 디지털 TV는 지금의 우리 집에 있는 디지털 TV는 그거예요. 디지털 TV는 Full HD 화면인데 지금은 뭐냐? 대부분의 집들은 한 QHD급까지는 갖고 있고 그 QHD급까지는 갖고 있고 요즘 그거죠. 그 4K 화면까지는 있죠. 4K UHD까지는 요즘은 나오고 있죠. 지금 지상파 방송들도요. 그 4K까지는 방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모니터에 텔레비전 기능이 추가된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컴퓨터하고 같이 쓰는 사람들 있어요. 즉 자기 이제 원룸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컴퓨터랑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2012년 12월 31일부로 전국 지상파 아날로그 송출은 전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2013년 방송부터는요, 영상들이 16대 9 비율로 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TV 채널을, TV 기계들은 디지털 방송 리시버를 달든지, 아니면 기존 아날로그 TV를 교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무상 임대 방식으로 그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변하는 셋탑박스를 제공을 해줬고요. 유선 방송, 케이블 TV, IPTV, 그 위성 방송 시청 가정은 그런 해당 사항은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케이블 TV 방송사에서는 아날로그 TV 수신기에는 디지털 TV 수신 장비를 달아줘요. 그리고 이제 북한 쪽은 아직 디지털 수신기 보급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전방 지역은 아날로그 송출이 유지가 돼요. 현재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몰라, 의정부에선 되나? 그래서 동두천, 연천, 이런 데는 그 수신이 돼요. 근데 북한하고 중국은 아날로그 TV가 그 PAL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NTSC 방식은 수신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통일이 될 때까지 그 KBS 1TV에서는 북한을 향해서 그 PAL 방식 10번으로 송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그 현재 기술 자체는 우리나라가 꽤 있고요. 잠깐만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텔레비전 방송.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텔레비전 방송국 그런 지상파 방송. 자, 지상파 방송들은 그 공영 방송은 사기업 정부 권력 특정 정파에 구애받지 않는 방송국의 운영이고요. 그 공공 방송 시청률 전혀 상관없어. 그냥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들. 그렇고요. 지상파 방송은 지상의 전파를 써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위성으로 쏘는 게 아니고 지상으로 써가지고. 흔히 지상파를 공중파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중파는 스카이웨이브가 아닌 퍼블릭 TV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KBS, MBC, SBS는 지상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리고 지상파 방송은요, 기본적으로 집에 TV 안테나만 달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국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 방송이 지상파죠. 특히 이제 지금도 우리 막 시골 외갓집 가고 그러면요, 그 거기는 진짜 거기 어른들은 맨날 지상파만 봐요. 지상파 중에서도 맨날 KBS만 본다? 지겹지도 않나. 그래서 진짜 막 재미없는 프로그램인데도 아, 야 KBS 보자, KBS 보자 막 그래. 다른 채널 뭔가 안 보고 드라마도 KBS 드라마만 봐요. 그래서 국민에게 너무 이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익성이 요구되는 약간 공공재예요. 그래서 방통위에서는요, 지상파 채널에 한해서는요, 긴급 재난이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자막 송출 기능 갖추도록 지시가 됐어요. 그리고 EBS도 긴급 재난의 경우 자동 자막 송출을 하게끔 돼 있어요. EBS까지. 그래서 그 방송의 그런 각종 그 수위 조절하는 방송 있잖아요. 이 수위 조절하는 방송의 경우에서 케이블에서는 약간 허용되는 정도의 방송 수위가 지상파에서 굉장히 금지되는 경우가 그래서 그 전파 자원의 한계 때문에 지상파는 채널 개수가 많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상파가 3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상파는요, 정말 종합편성이에요. 그 뭐냐, 뉴스,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어린이 프로그램 등 모든 분야의 TV 프로그램들을 모두 방송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구요. 그리고 지상파하고 다른 종합편성 채널들 있잖아요. 뭐 JTBC, 채널A 이런 방송들은요, 지상파하고 동일한 범위의 프로그램 편성은 되지만 유선에 가입한 가구만 시청할 수 있어요. 그런 제약이 있구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상파 TV 방송에서는 중간 광고는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스포츠 중계는 제외예요. 근데 요즘은요, 그 지상파 중에서도 한 프로그램을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중간에 광고를 넣는 행태는 있어요. 근데 지상파라고 해서 모든 지상파가 공영방송인 건 아니에요. SBS는 민영방송이에요. 그리고 MBC는요, 원래 문화방송이라는 기업이에요. 과거에는 그 민영방송이었고요. 지금은 민영방송이 아니에요. MBC는 공영방송이에요. MBC는. 그리고 KBS는 한국방송공사라고 애초에 기업 이름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공영방송이에요. SBS는 민영방송이고요. 1990년대 개국한. 그리고 TBC 동양방송, 그리고 DBS 동화방송, 옛날에 민영방송이었어요. 하지만 민영방송사라고 해도요, 지상파 채널은요, 법적으로 공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 채널에 비해서는 공공성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케이블 방송사에서는요, 지상파 방송을 원하는 시청자들 꽤 있어요. 그래서 지상파 프로그램들을 좀 틀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케이블 채널들이 보통 지상파의 인기 프로그램들을 재종신하잖아요. 그 지상파의 그 인기 드라마 프로그램들을 한 번에 막그몇부몇부 연속 방송하잖아요. 단, 케이블 방송사는 지상파 방송사들한테 재송신료를 지급해야 돼요. 재송신료를 지급하게끔 돼 있어요. 재송신료를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막그 지상파 인기 그 방송들을 막 듣도 보도 못한 막
그 코미디 TV 막 이런 데서 막그 재송 그재 재송출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재송신료 내야 돼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상파 방송은 KBS 1TV와 KBS 2TV가 있어요. KBS 1TV와 KBS 2TV가 있고요. 그리고 MBC, 그리고 SBS는 SBS. 그래서 KBS, MBC, SBS는요, 일부 지역에선 또 지역별로 민방이 있어요. 지역별 방송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KBS, MBC, SBS 여러분도 혹시 지방에 사셨던 분들 그 지방 채널로 그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요, 가끔 막 저녁에 종합뉴스 보다가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하고 딱 끊어버리고 그 지역 뉴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전라남도권 그 SBS 같은 경우는 KBC라고 해가지고 광주에서 자체 뉴스를 또 송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프로그램 또 송출 시간을 맞춰서 끝내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 가끔 TV 편성표를 보시면요, 프로그램 그 특정 프로그램에 한해서요, 일부 지역 자체 방송이라고 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지역 프로그램이 따로 짜여 있어요. 참고로 그 KBS에서 그 매일 저녁만 그 KBS 1TV는 뉴스 전문 채널이잖아요. 그때는 뭐냐? 그때는 KBS하고 MBC가 전부 다 9시 뉴스였을 때죠. 근데 이제 그거를 최초로 깬게 SBS예요. SBS는 되게 파격적인 채널 편성을 했던 게 저녁 종합뉴스를 21시간인 20시에 편성하는 아주 파격적인 편성을 했죠. 물론 광고 오프닝 들어가고 광고 들어가는 그 시간을 포함을 해가지고 5분 일찍 송출을 시작해요. 그렇고요. 그 MBC 뉴스데스크도 몇년 전에 개편하면서 21시가 아닌 20시로 땡겼고요. JTBC 뉴스룸도 20시에 시작해요. 근데 JTBC 뉴스룸은요, 다른 그 지상파들에 비해서 뉴스 시간이 길어요. 뉴스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JTBC 뉴스룸은. 그리고 JTBC 뉴스룸은요, 그 유튜브가 생방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JTBC 같은 경우는 그 뉴스룸에서 유튜브를 동시 송출을 시작했고, 지금은 지상파 3사가요, 그 이제 유튜브에 뉴스 채널을 파가지고요, 그 지상파에서 그 뉴스를 송출하는 시간대에는 항상 유튜브로 동시 송출을 해요. 지금은. 그리고 EBS 1TV가 있고 EBS 2TV가 있어요. 그리고 뭐냐? OBS 경인TV는 지상파예요. 지상파인데 민영이에요, OBS는. 경인방송이라서 OBS는 수도권에서만 볼수 있어요. OBS는 수도권만 되고요. 그 JTBC는 현재 지상파는 아니에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종편 채널들 있죠. 그리고 종편, 민영 케이블 등등이 있고요. 근데 솔직히 종편이나 민영 케이블 등은요, 거기는 이제 확실하게 기업에서 운영하는 방송들이죠. 그래서 스타 PD들이 그래서 케이블이나 종편으로 다 나가요, 요즘은.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서 MBC나 KBS가 그나마 지금은 경영이 정상화되고 있죠. 특히 보도 부문에서 자금력하고 조직력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취재 역량이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 그 KBS 그 박대기 기자 있었잖아요. 날씨 관련 뉴스 특보 이런 거 뉴스 특별 소식 방송할 때 항상 언론이 그 언급이 됐던 그 KBS 기자분 있죠. 박대기 기자. 그 박대기 기자가 이름이 대기이다 보니까 그 이메일 아이디가요 웨이팅이래요. 그래서 그 박대기 기자가 실제로 여권에서 영어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흔히 박대기 기자의 그 영어 이름을 웨이팅 팍이라고 부르죠. 웨이팅 팍. 어쨌든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서 텔레비전 방송하고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여기 파트까지 갈게요. 아, 공영방송에서? 그때의 공영하고 지금의 공영은 시대가 다르죠.